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빌라테 TV 음악이론 김민아입니다. 시즌2에서도 어떻게 하면 유익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요. 오늘 역시 41집에 있는 나 오직 주의 것이라는 이민형 선생님의 곡으로 몇 가지 이론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거겠지만 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곡을 작곡하신 이민형 선생님은 오르간을 굉장히 잘 치시기도 하고 오케스트레이션도 잘 치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시기도 한데 제가 이 곡을 보면서 이민형 선생님 비밀인데 아직 싱글이신데요. 연애를 하시면 굉장히 밀당을 잘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악이 밀당을 정말 잘한 곡이었습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먼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앞에 A 부분만 해서 24마디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특정 음정이 계속 되게 반복이 됩니다. 라도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할 것 같이 지겨울 만큼 이 F 메이저의 파라도에 있는 도라 그 다음에 레시 6도 병행을 연속해서 들려드렸는데 이 곡에서 이것이 계속 나옵니다. 먼저 보시면 전주의 첫 마디에 도라 찾으셨죠? 두 번째 마디 오른손에 세 번째 마디 다시 첫 박에 네 번째 마디 다시 두 번째 박에 5마디부터는 그 반주에 있는 것과 노래 선율이 같이 붙습니다. 선율적 이렇게 분산돼서 나오면 선율적 화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반주에서는 한 번에 수직적으로 장육도 음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디 마찬가지로 레시 그 다음에 한 번 벗어나서 그죠? 그 다음에 노래에 있는 하시리의 시와 반주에 있는 첫 마디에 8마디에서 약간 이 규칙의 육도가 깨지는 것 같다가 다시 9마디에서 10마디에 걸을 때 할 때 걸 11마디에 세 번째 박자에서 라가 다시 나오고요. 12마디에 노래에서 다시 13마디에 반주에서 다시 첫 박자 14마디에 이렇게 6도의 병행이 이어지는 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첫 마디부터 무려 어디? 19마디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5마디부터 보시면 역시 6도가 계속 나올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알토에서는 6도가 나오지만 제일 잘 들리는 외성인 소프라노에서 그래서 음악이 비교적 도약을 하게 됩니다. 1마디부터
9마디까지 이어진 이 6도의 병행은 어쩔 때는 반주에서 나오고요. 어쩔 때는 노래에서 나오고 수직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율적으로 이렇게 분산돼서 나올 때도 있고 첫 번째 박자에 나올 때도 있고 두 번째 박자 또는 세 번째 박자에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딱 깨지냐면 드디어 20마디에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정금으로 바꾸시리. 작곡가가 하고 싶었던 표현이 여기 있지 않을까. 나 오직 주의 것, 내가 약할지라도 주 나를 부르셨으니까 바꾸셔서 정금과 같이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고 가사가 표현을 하면서 음악도 다시 빅 섹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빅 섹션으로 오면은 밀당을 하는 이민영 선생님의 작곡 스타일이 또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오는지 이번에도 살짝 앞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듣기 전이었던 23마디까지의 부분을 제가 A라고 말씀을 드리고 B 부분, 방금 들으셨던 부분을 B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두 음악 스타일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A 부분은 여러분이 지금 들으셨다시피 밀당이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떻게? 도라, 레, 시. F 메이저의 도라, 레, 시, 이 6도 병행. 간혹 미도도 있기는 했었고, 라시가 선율적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이 6도 병행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반주 부분에서도 이것이, 전주의 그 4마디를 제외하고서라도 5마디부터 13마디까지, 8마디가 될 때까지는요, 한 번도 정정지가 일어나지 않고, 마지막에서만 정확하게 정정지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에서 정정지가 일어난다고 얘기할 때는, 완전 정정지가 있고 불완전 정정지가 있는데 지나가는 형태로의 불완전 정정지는 앞에서 계속 사용이 되었지만 13마디에 이르러서 드디어 완전 정정지가 일어납니다. 완전한 정정지는 뭐냐? 5도에서 1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끝나는 느낌을 주는데 여기서 제가 완전이라고 붙였잖아요. 그래서 완전 정정지라는 것에서 완전은 베이스랑 소프라노, 외성의 소리가 둘다 으뜸음으로, 1도의 으뜸음, 근음으로 끝날 때를 완전 정정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13마디에 이르러서도, 노래에서는 F로 끝나지만 반주에서는 A를 주면서 이민영 선생님이 약간의 여지를 남겨놓게 되고, 이 부분이 15마디부터 반복되는 두 번째 부분에서 확대되어서 렐레 이렇게 옥타브를 뜨는 것이 20마디에 드디어 나올 때까지는 확장되는 느낌이 없다가 밀당만 하다가 여기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정확하게 정지를 하면서 B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완전 정정지가 F 메이저였기 때문에 소프라노와 베이스가 둘다 F일 때를 완전 정정지. 둘 중에 하나라도 전위가 된다든지 파라도에서 라나도로 끝날 때를 불완전 정정지라고 얘기하는데 뭐 오늘의 제가 포인트를 잡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밀당만 했다는 A 부분을 건너뛰어서 B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B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밀당을 했느냐? 음정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음정이 아니라 어렸을 때 남매가 있으셨다면 오빠들이 여동생을 제일 많이 놀려먹는 방법이었어요. 동생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끝에 있는 어미들이나 마지막 그 문장의 단어들을 따라하는 거죠.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말라니까! 기억나세요? 따라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약간의 혈압을 상승시켰던 것들이 있는데,
B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나옵니다. 전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 중에 텍스처라는 표현들을 해요. 음악의 짜임새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얘기하게 할 때, 텍스처라고 얘기할 때, 호모포니, 찬송과 같이 멜로디가 하나고 나머지가 화성적인 뒷받침을 해줄 때를 호모포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텍스처 중에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폴리포니, 대입법으로 다성 음악이 막 이어지는 것들을 약간 어려워하시는데요. 이 폴리포니, 예전에 제가 음악 이론을 가르쳐 드릴 때 폴리를 이런 폴리에스테르 섬유, 뭐 PVC 그런 재질, 그래서 복합적인 여러 가지가 쓰여 있을 때 폴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쓴다라고 했죠.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다성이라는 건데, 찬송가 역시도 다성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부가 많은데 각각의 주인의 역할을 할때 저희가 다성 음악을 폴리포니다 이렇게 이게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폴리포니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폴리포니가 이제 뭐 음악사의 역사를 보면 오르가늄 같은 것도 있겠지만 요즘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 중에 최고는 역시 캐논입니다. 캐논 사진기, 캐논 복사기, 제가 음악 이론 시간에 이야기를 했을 때 저를 집어넣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사진이 나온다. 제가 여러분을 찍었는데 제가 나온다. 큰일 나는 거죠. 캐논은 앞에 나왔던 선율을 그대로 받아요. 같은 음이 아니라 다른 음정이라도 괜찮아요. 계속 받아서 물고 물고. 제가 아까 말잇기 한 것처럼 그렇게 가는데 지금 25마디부터 이어지는 이 B분에서는 완벽한 캐논은 아니지만 캐논 스타일의,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캐논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캐논처럼 나오는 부분이 생깁니다. 악보를 한번 보시지요. 악보를 보시면 날 향하신 여성이 파미파파 그러면 그 다음 마디에 두 번째 박자부터 날 향하신 남성이 받죠. 그리고 여성이 다시 주의 사랑 하면은 남성이 주의 사랑 받습니다. 자, 이럴 때 보면 알토를 받는 베이스는 없고 소프라노의 멜로디를 남성이 받고 있습니다. 29마디의 주의 사랑은 앞에 여성이 했던 라솔라솔이 아니라 라솔라솔파. 솔까지는 그대로 모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음정을 변화시켰죠. 그래서 제가 완벽한 캐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29마디에 그 무엇도 라시도파 했지만 남성은 30마디에 파솔랄라 31마디 도도도 라솔 도도도 라솔 요렇게 캐논의 형태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33마디부터는 내성부가 같이 호모포니의 형태로 나오지만 앞에 이어졌던 캐논의 스타일을 이어받아서 날 부르신 날 부르신 주안 주안에 나 자유함 나 자유함 이렇게 겹쳐지게 되죠. 그래서 언네 이러면서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폴리포니의 스타일로 캐논의 움직임을 따라서 모방을 하던 B 부분의 섹션은 마지막에 얻었네 그러는 부분에서 하나의 리듬으로 점점 합쳐지다가 41마디에 가면은 드디어 리듬도 가사도 통일되는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완벽한 여성과 남성의 유니즘까지 이루어지면서 나 오직 주의 것 이러면서 강조가 되죠. 그래서 이 곡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 오직 주의 것. 그래서 작곡가가 제일 이야기하고 싶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캐논처럼 풀어나갔다가 뒤에 합쳐지다가 마지막에는 버티컬한 리듬, 위아래가 수직적으로 맞으면서 유니즌으로 나 오직, 그죠? 주의 것. 가사도 오직인데 멜로디도 하나, 리듬도 하나 이렇게 해서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45마디에는 확신을 가지고라는 나타낸 말이 붙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앞에 강조했던 유니즌의 형태로 포르티시모를 가지고 유니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 나를 택하셨으니 던지는 게 있었다면 날 지켜주시리는 사성부로 받습니다. 이민영 선생님이 오르간 연주를 굉장히 잘하시는 작곡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 반주에서도 오르간의 페달이 꾹꾹 눌려지는 듯한 굉장히 큰 규모의 음악이 느껴집니다.
주날을 택하셨으니 던졌고 날 지켜주시리를 화성으로 받았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49마디의 악구에서는 사성부가 먼저 받습니다. 원수들 나를 애워싸도 51마디에는 다시 윤희준으로 대답하듯이 내 방패 되시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곡의 제목이었던 나 오직 주의 것 피아노에서 나 오직 주의 것을 다시 노래하는 듯한 부분이 지나가고 57마디 나 오직 주의 것 다시 피아노에서 우리가 아까 밀당을 했던 그 육도음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곡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오늘 이민영 선생님의 이 나 오직 주의 것이라는 간단한 곡을 보셨어요. 연습 시간은 굉장히 짧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하게 많은 화성을 쓰지는 않았지만 작곡가가 음정을 육도음정으로 시작해서 클라이막스 강조하고 싶은데 옥타브로 벌려줬던 부분들이나 종지를 완벽하게 하는 부분이 섹션이 끝나는 부분에서 드디어 완벽한 완전 정종지가 일어난다는 거, B섹션으로 넘어가서는 캐논 스타일로 모방을 하면서 음악이 따라가다가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나 오직 주의 것을 이룰 때는 유니즌으로 단선율로 따라가는 그런 것들 없이 리듬을 딱 일치시켜서 작곡가의 강조하고 싶은 들을 강조한 후에 확신에 찬 폴티시모에 던지고 받고 주고받는 듯한 유니즌과 사성부 화성의 곡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주고받았다면 그 뒤에 나오는 코다 부분은 노래와 피아노 반주부가 나 오직 주의 것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듯이 그렇게 대화하는 듯이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노래를 부르셨을 때는 잘 모르셨을 부분이지만 곡을 분석하고 보시니까 이민영 선생님의 밀당의 대가라는 거, 계획적인 사람이라는 거 참 느껴지시죠? 여러분이 이런 것을 성가대에서 같이 나누고 연습을 하신다면 조금 더 재미있고 주고받는데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